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허브응지 TV 한정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좋지 않았었던 시장 대비해서 어, 그래도 반등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시장입니다. 어,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보기는 에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어 아, 오늘만큼은 그래도 은봉이 아니라 양봉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해 주는구나 이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셀트리온 브리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한번 볼게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0.74% 코스닥이 마이너스 0.27% 하락해졌습니다. 어, 코스피는 마이너스 1,734억 어, 외국인 매도 기관들은 2,678억 매도 코스닥은 외국인 200억 매도 기관들 400억 매수에 들어와주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선물 시장은 좋지 않고 달러 선물 매수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시장이 하락률 1위를 어, 이번 연도 초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타격을 줄수 있을만한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뭐 그렇다라고 한들 시장 시장 자체가 엄청 뭐 어렵거나 아니면 어 그러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12월 달은 수익을 내기 너무나도 좋은 장세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12월 달은 어, 누가 매매를 했어도 수익이 났어요 근데 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내던 사람들이 수익금을 조금 토해내는 정도의 수준 어, 왜냐면 사실 올라가주는 쇼테마군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엄청 높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이 와중에 셀트리온 또한 마찬가지로 1,2,3,4,5,6,7,8,9,10 실은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조금 전에 어렵지 않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실은봉을 보니까 조금 <laughs> 기분이 좀 묘하긴 하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어쩔 수그 어쩔 수 없는 팩트니까 팩트는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소량 매도 나와주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투신 연기금 할거 없이 소량 매수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나마 20만원을 딱 깨트리고 21선을 깨트리고 난 뒤에 어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을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구간에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깨질 수는 있어요. 깨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깨지고 난 뒤에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깊게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더 어 중장기 포지션으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돈을 써서 주가를 위로 뚫어 놨다라는 뜻은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이거를 간과해서는안 되고 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다행스럽게도 기관들이 다시 한번더 매수에 들어와 준다라는 뜻은 어, 저는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좀 꾸준한 매수 유입 들어와 주시 21선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며. 어, 주가 밸류를 다시 한번더 20만원 위로 안착을 시키고, 주가 편곡점을 보여주기 위한 액션이 나와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여기서 표곡점을 만들어주면서 안착을 하고 주가를 땡겨서 올라갈지에 대해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고, 어, <laughs> 여기서 만약에 기간 투자자의 매수 유입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정을 조고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충분한 것 같고요. 오늘 다행스럽게도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들어와준, 와주는 부분이 저는 좀유 의미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게 결국 다시 한번더 변곡점의 초입이다 보니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허붕지TV 어, 약속을 드린대로 어, 지난주에는 플러스 24.7% 무료체험에서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지금 89기 운영하고 있어요. 무료체험 89기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 이제 곧 100기인데, 100기 달성까지 매주 무료체험을 25% 수익을 달성을 해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목표 수익에 근접을 했고 뭐파올리 하면 25%죠. 네. <laughs>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청 안 해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스위트 보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제크카드 신청 링크 있고 누르신 다음 무료 좀고 신청 누르시고 깔끔하게 셀트리온 어, 보고 왔습니다.까지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